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대게랑 박다농게입니다. 요즘 좀살 수율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대한민국 농수산 건데요. 불닭마요랑 같이 먹을 거예요. 이거 새로 나왔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게 대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밑에가 하얗잖아요. 그리고 홍게. 홍게로 보이는 애들은 밑에가 빨개요, 똑같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대한민국 농수산권은 제가 옛날에도 많이 먹어본 데라서 여기 거는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수율이. 껴서 안 나와. 수율이 아니면 껴서 안 나와요. 이거 하는데 좀 힘들 거예요. 술이 차가지고 안 나와요. 대게랑 홍게 맛비교. 얘는 박달 홍게예요. 그냥 홍게 아니고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좀 크고 좀더 단단한? 홍게가 좀더단것 같아요. 달달한 맛? 홍게가 더 단데요? 다시 먹어도? 대게가 더 담백하면서 대게가, 그러니까 식감 이런 거는 대게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홍게가 더 달짝지근한 것 같은데? 먹을수록 까는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불닭마요. 그냥 불닭 소스에 마요네즈 섞은 맛. 떨어졌어.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술. 이렇게 내장을 한번 먹어주고서 가로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해. 이것이 행복인가? 내장. 이렇게 먹으면 편해요. 식으로 틈 사이사이 먹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먹으면 깔끔하죠? 나 이번에 먹은 게 중에 뜰 상태 딸 최고인 것 같아요. 다른 게들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쯤은 조금 별로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산물이다 보니까 뭐 안을 열어볼 수 없잖아요. 선별하는 게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근데 이번에는 다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수율이 다 괜찮아요. 시기가 좋은가 봐. 이 소스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 비주얼은 좀 그래도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봐봐요. 홍게는 진짜 안 나와요. 박다롱게. 역시 내장이 막다 떨어져 나왔어요. 하도 많이 먹어보니까 내일 여러분 나 늙었나 보네. 눈새도 흰 수염이 나. 에이 뿌려버려. 완전 꽉 차있어요. 살. 요 내장. 이거 소스 맛있는데요? 듬뿍 찍어서.
와. 죄송해요. 배고프면, 아니, 되게 먹으면 배가 안 차서 꼴로 소리가 나요. 먹으면서 배고파지는 음식이야. 진짜 난 맛있는데 소스? 얘네들이 뭐를 먹었냐 그런 거에 따라 다를걸요? 뭐 황장, 녹장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녹장. 얘는 녹장인 것 같아요. 마지막 게.
녹화는 여기까지.